사람처럼 내버려둔 존재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눕는다 눕는다 해서 일어난다로 끝나고요. 운다 운다로 했다가 웃는다로 끝나거든요. 그 맨 마지막이 뭐냐면 풀뿌리가 눕는다라고 돼 있죠. 그러니까 풀뿌리가 눕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풀뿌리는 원래 누워있잖아요.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걸 이제 시대의식으로 많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개인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로서 가장 힘들 때 우리 자체가 그 버려진 그 게라스나이트 버려진 인간이지만 내던져진 인간이지만 그 속에서 바람이 불고 그래도 그 바람을 적을 그리고 여기서 저기 교과서에 보면 바람과 풀을 적으로 만들었거든요. 근데 잘 읽어보세요. 바람하고 어울려요. 바람이 오면은 그냥 바람하고 노는 거예요. 바람이 오면 눕고 바람이 오면 일어나고 바람보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운다기보다 바람하고 노는 것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이제 김성이 좋아했던 하이데거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지만 가장 큰 존재는 적을 친구로 삼는다라고 나오거든요. 적을 벗으로 삼는다. 그래서 김수영 시에 나오는 적들을 우리 공부했잖아요. 뭐였죠? 영화 배우 제임스 딘. 그 적인데 그 신문 배달원 총무가 배달국 총무가 제임스 딘 같이 생겼는데 근데 그 제임스 딘 같은 저런 막 폭군이 지금 정부도 그런데 근데 마지막 가면 이발소에서 자 누워 있는데 깨진 유리창 안에 자기 얼굴이 붙인데 내 얼굴이 제임스 딘하고 비슷하네. 그래서 그 적이 적이 바로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적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이런 자세인데 이 풀이라는 시도 보면 자꾸 바람하고 풀하고 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다시 생각을 바꿔서 보면은 노는 거예요 같이 적하고 같이 노는 그런 경지 적하고 같이 바람보다도 뭐 또 뭐 일어나고 바람보다도 또 먼저 눕고 이런 경지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시를 해석할 때 어떤 교과서에서 주어진 대로 외우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 밖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